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화쌤입니다. 공부법 2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20여 년 연구하면서 13세 학생에게 무엇을 시킬까 생각해보니까 똑같이 어머니 결정처럼 한문 시킵니다. 한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고. 공부 잘하실 겁니다. 한자 한 만큼. 이 한자는 우리나라 말의 95%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를 준 2급 사범까지 따시면 고등학교까지 선행학습의 바탕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할 때 수학을 먼저 하고 다른 것들을 못하는데 이 수학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한자를 하시면 그러면 개념이나 단어나 용어나 이렇게 전방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자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든 아니면 한자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굉장히 튼튼한 기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한자를 하면 지금 고등급까지 다 공부를 하는 중이세요.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한자를 준2급하고 사범까지 따시면 중학교의 학습량의 40%를 다 하신 거고 주기율상거를 고등학교의 30%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진짜 한자 하기 싫겠죠. 왜 그러냐면 어려워지고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도 오고. 3급인데 조금 모자라요. 여기랑 여기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잘 잃어버리지도 않고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께 나 믿어주고 공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중이시거든요. 이게 공부, 이게 기반이고 그 다음에 수학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영어로 벽을 쌓고 국어로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한자로 기초를 쌓고 독서로 땅을 다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야 집이 생기니까 기둥으로 수학을 만들고 기둥 사이사이를 영어로 메우고 마지막에 국어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요. 이 집의 크기는 집의 크기 이 한 아이의 학습 능력의 크기는 이 독서와 한자 한자로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집 지을 기초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자 공부시키는 거 굉장히 현명하신다. 다만 어느 정도 아이에게 유예는 줘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웃겨요. 엄마가 공부해 하는데 자녀가 하지 않으면 엄마는 설득을 자녀를 못 시켰으면 엄마는 잔소리꾼이 됩니다. 근데 한자 해야 돼. 이유를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한자를 해야 되는 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아이가 수긍하고 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엄마는 설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잔소리꾼으로 만들던 설득가가 되던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세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 신청을 해버리면 자녀가 세 달에 한 번씩 목적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신청을 안 해버리면 하다 중단하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할 만큼 좋은 공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이걸 시키고 싶고 도서관 강의 같은 데 가서 이걸 시켜보라고 하는데 힘들어해요. 지금 이 질문자처럼 13세인데 이렇게 한자를 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에 이게 반복하면서 계속 외우고 해야 되니까 이 질문자처럼 버텨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엄청나게 이득되는 행위를 잘 버텨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산동 동화쌤입니다.